우리가 앞서 살펴본 사회복지 행정, 사회복지 정책을 펼쳐야 하는 국가의 이유는 뭘까요? 뭐 때문에 이와 같은 사회복지 행정, 사회복지 정책을 국가에서 펼쳐야만 하나요에 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식, 이와 같은 앞서 살펴본 우리 대한민국의 4대 주요 사회복지제도, 그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특히 이 4대 사회보장제도, 첫째, 공공부족, 둘째, 사회보험, 셋째, 사회복지 서비스, 넷째, 사회수당과 같은 이 사회복지 정책 행정을 펼치는 이유는 뭡니까? 때문에 사회통합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이 사회통합이 이루어지기 어렵죠. 사회통합이 이루어지기 어렵죠. 계층간 사회통합, 그 다음에 직업간 사회통합, 또 각 지역과 사회통합, 이와 같은 사회통합을 이루기가 어려워요. 형식 둘째. 정치적 안정이. 정치적인 안정이 유지되지기 어렵죠. 정치적으로 불안해요. 이와 같이 지금 사회복지제도를 통해서 국가의 통합과 질서 유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낙인되어지므로 해서 체제 자체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직면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개인적 사회과 공장. 국가에서 이렇게 정말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국가에 의해서 어떠한 도움이 제공되지 않으면 도저히 개인 힘으로 자립하거나 승리하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개인적인 자립과 성장을 위해서 국가의 수요와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실시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득 재분배를 통한 정치적인 안정. 앞서 얘기했지만 소득 뭐 때문에 이거는 뭐 때문에 이런다 말이죠. 사회복지 정책, 사회복지 행정을 국가에서 펼치는 이유, 시행하는 이유 뭐 때문이냐? 소득 재분배를 통해서 정치 경제 사회적인 안정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만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조금 더 많이 거두어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또 잘 못 사는 사람을 위해서 이걸 재분배를 하는 그와 같은 제도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인 안정을 기획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병시. 맞습니까? 경제적 성장과 안정. 이걸 통해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우리 대한민국의 안정을 기획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경제를 또 발전시켜 갈 수 있는 게 이게 뭐 사회보장 제도가 그저 소비하고 지출하는 것 같지만 이게 우리 이제 새로운 21세기 사회복지국가 사회에서는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어지게 된다. 이걸 통해 사회복지 이거 시스템 제도를 통해서 경제가 돌아가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뭐 제조 등 해서 산업발전을 통해서만 경제성장을 이제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지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또 기관단체가 또 새로 만들어지게 되고 이래하죠. 정상화 인연을 치고로 크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What are the goals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and policy? Social welfare, 사회복지 행정 및 정책의 목표. 소셜 사회 웰페어 복지자 소셜 웰페어 애니스트레이션 행정 사회복지 행정 및 정책 파워시 정책의 목표가 뭡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 첫째, 소셜 인티그레이션 소셜 사회 통합 인티그레이션 통합을 사회를 통합하고 그 다음에 퍼블릭 오더 공공질서를 메인티넌스 유지하기 합니다. 사회를 통합시키고 이렇게 안 하면 사회 통합이 안 되죠. 국가에 대한 불만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사회 통합과 퍼블릭 오더,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둘째, political stability, 정치적인 stability. 피난시장에도 많이 나오는 stability, 안정, political stability, 정치적인 안정을 기하기 위함이다. personal, self-reliance.
self-reliance, 자기 스스로 reliance. 자기가 자기 자신의 의존에서 살아갈 수 있다. self-reliance, 자립. 개인적인 self-reliance, 그냥 적어서 그냥 self-reliance, 자립이에요, 자립. rely, 누구에게 의존하는 건데, 자기 자신에게 의존하는 거죠. 개인적인, 이 personal reliance, 개인적인 자립. 개인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까지 조금 더 하시면 자립이 가능한 사람이요. self-reliance and growth, 개인적으로 그리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국가에서 조금 좀 도와주면 개인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잖아요. 이를 쓸 수가 있죠? 자, 다음에, the pursuit of, 그 뭐를 추구하다. the pursuit of justice. the pursuit of equality.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다. through income, 소득 redistribution. 소득 재분배를 통해서 이 공평한 사회를 추구하게 합니다. 소득 재분배를 통해서 equality. 좀 더 공정한 사회, 공평한 사회를 우리가 추구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또 뭐뭐를 추구하기 위함이다. 그 다음, the economic growth, 경제 성장과 stability, 안정을 위함이다. 경제 성장과 안정을 위함이다. 이 사회복지를 통해서 경제가 더욱더 성장하는데 큰 이제 동기 요인을 찾을 수가 있죠. 비정상적인, abnormal. 그래서 비정상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육체적, 정신적으로 비정상적인 상황 하에서 생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면 다 정상인이니까. 조금만 여러분이 바깥에 나가보면, 복지기관에 가보면, 너무나도 여러분과 다르게 비정상적인 신체적, 육체적, 정신적 상황 하에서 오늘 하루 이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회복지라는 뭐냐. 최종 목표는 그와 같은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처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정상적인, 정상인의 상태로 여러분 숨 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 국가에서 이와 같은 사회복지 전체 제도를, 행정을 시행하는 중요한 이유다. 그 말이에요. Now, my dear students, let's talk about the goal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and policy. The goal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and policy are as follows. 1. Social integration and maintenance of public order. 2. Political stability. 3. Personal self-reliance and growth. 4. The pursuit of equality through income redistribution. And 5. The economic growth and stability. And 6. The pursuit of the ideology of normality. Now let me repeat, my dear students. What are the goals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and policy? The goal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and policy are as follows. 1. Social integration and maintenance of public order. 2. Political stability. 3. Personal self-reliance and growth. 4. The pursuit of equality through income redistribution. 6. The economic growth and stability. And 6. The pursuit of the ideology of normality. 자, 해석하는 것은 정연씨,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은 사회복지 행정과 정책을 펼치는 목적은 뭡니까? 첫째, 사회의 통합과 발상 따르듯이 maintenance, maintain, 유지하다. maintenance. 자, 크게 따르세요. maintenance. Maintenance. Number 2. Political stability. Political stability. Number 3. Personal self-reliance and growth.
personal self-reliance and growth. 소득재분배를 통한 equal 평등한 사회, 동등한 사회의 추구 equal 동등한 사회 equality 동등한 사회의 추구 다시 볼게 문제는 growth economic growth and stability 정상화 이념의 추구 잘했습니다. 박수! 이데올로지 of nobility 자문 예. Could you tell us the goal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and policy? 네. 오케이 자문 What are they? Social integration and maintenance of public order Social integration and maintenance of public order Political stability Political stability Number 3 Personal self reliance and growth. The pursuit of equality through income redistribution. The economic growth and stability. Economic growth and stability. The pursuit of the ideology of normality. The pursuit of the ideology of normality. Good job! Chang-hoon, you did a very nice job. As Mr. Chang-hoon Kim said, the goal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and the policy of the Republic of Korea are as follows. Social integration and the maintenance of public order. Number two, political stability. Number three, the personal self-reliance and growth. Number four, the pursuit of equality through income redistribution. Number five, economic growth and stability. And number six, the pursuit of the ideology of normality. 근영, how are you this morning, 근영? Oh, I'm just fine. Thank you, 근영. 근영, could you tell us the goal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and policy? Okay, 근영, what are they? Thank you.
분들 건강하시길 바라죠. 진정시 한 분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여하튼 사회복지 제도, 사회복지 정책을 펼치는 주요한 이유들로는 어떤 것들이실까요, 진정시? 사회통합과 질서유지, 정치적 안정, 개인적 자립과 성장, 소득재 분배를 통한 정치적 안정, 경제적 성장과 안정, 정상화 이념의 추구. 알겠습니다. 우리 진용씨, 윤씨, 잘하시겠습니다. 진용씨, 자, 복습 문제. 윤씨가 한 명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주요한 사회보장제도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진용씨,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공공구조. 공공구조. 사회보험. Social allowance. 사회복지 서비스. Social welfare service. 사회수당. 사회수당이죠. 자, 그러면은, 홍건씨, 예. 이 중에서 공공구조의 종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 등이죠. 정우씨. 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그 사회보험에는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주요한, 네 가지의 대한민국의 주요한 사회보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 무현씨. 예. 그 다음에 주요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종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무료 서비스, 원호 서비스, 양호 서비스. 알겠습니다. 수민씨는 마지막에 사회수당이라는 게 있죠. 어떤 종류들이 있습니까? 사회수당. 아동연금. 아동연금. 가족보험. 가족보험. 아동보험. 아, 아주 잘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대한민국에는 여러 다양한 사회보장 제도가 이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이 사회보장 제도를 실시하는 국가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뭐 때문에 이와 같은 사회보장 제도를 국가에서 펼쳐야 하나요? 비용씨, 뭐 때문에 이와 같은 사회보장 제도를 국가에서 펼쳐야 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한 5, 6가지만 한번 얘기해 보시죠. 어떤 목표에 어떤 목표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Okay. In today's class, we talked about the goal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and the policy of the Republic. As we have studied the goal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and policy are as follows. Number one, social integration and maintenance of public order. Number two, political stability. Number three, personal self-reliance and growth. Number four, promotion of equality through income redistribution. Systems of the Republic of Korea. What are the four social security systems of the Republic of Korea? Four major social security systems of the Republic of Korea are number one, public assistance, social insurance, number three, social welfare services, and number four, social allowance. Okay, my dear students. Everybody did a wonderful job in today's class. I appreciate your help and cooperation, and you have a wonderful weekend. Goodbye, everybody. Bye. Bye.